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22년 6월 12일, 일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6월 둘째 주 경마가 금요, 토요 끝나고 이제 일요경마가 남았는데요. 오늘 토요경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셨는데, 자, 오늘 또 오랜만에 999 손맛도 한번 보면서 짭짤하게 좀 이기고 왔던 그런 하루입니다. 오늘 적중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경주의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처였죠. 1번 대천뷰티하고 8번 다프네하고 두 마리가 대끼리 팔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어제 승부 예고를 드리면서 요놈 이길 놈이 하나가 있다, 아사무사하게 좀 덜 팔렸죠. 바로 7번 마 가나 패션이었는데요. 가나 패션에 6번 마 야무진 배짱,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왔죠. 11.1배, 삼복승도 11배 똑같이 나왔습니다. 6번마 야무진 배짱이 쌍승시까지 머리를 치면서 쌍배당은 뒤집혔는데요. 24.7배. 복삼복 짭짤하게 대끼리, 중대끼리 다 꺾고 첫 번째 승부에 성공을 했고, 과천 두 번째 승부는 본전이죠, 본전. 8번마 제이피닉스가 대가리 팔리지만 달러박스 한놈 놓을 게 있다. 3번마 컴플리트 타임이었는데요, 임기원이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 그대로 잡아 돌렸습니다. 쌍승식이 6.1배, 뭐 삼복승은 4.5배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연타로 과천 5경주에서 상한가 상황이 한번 났죠. 이 3번마 톱클래스 승군전이지만 쌍복 대가리 놓고 공략을 하자, 대끼리가 5번마 댄싱 위드 유로 갔습니다. 완전히 꺾었죠. 1번마 나나랜드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송재철이 이놈 저놈 또 많이 샀나봐요. 요것도 완전히 꺾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점 하나 없는 백판이었어요. 자, 8번마 남산 초콜릿, 자, 조철의 한방이었죠. 38광땡 쌍복식 3번 8번 32.6배짜리가 완틀로 갖다 꽂았습니다. 완짱으로. 자, 문제는 중요한 게 뒤에 4번 고고스타, 이것도 백판이었죠. 3번 8번 주력 한 방으로 상한가가 났는데 꼬랑지에 4번이 고고스타가 붙어오면서 3쌍승이 463배, 3복승은 119.5배. 아, 우리 팬 여러분들이 요건 구멍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들 사셨나 보더라고요. 요거 끝나고 문자가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제가 38 주력에 4번 9번 방어, 38 주력에 4번 9번 방어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참상 삼복들 많이들 사갖고 드셨나 봐요. 축하들 드리고, 자, 오랜만에 또 삼복 삼쌍 시원하게 상한가 손맛을 한번 봤습니다. 이런 경주 맞춰먹는 거 중요한 거는 대끼리 준대끼리를 다 가져가면서 맞추면 영양가가 없지만 대끼리 준대끼리를 싹 걷어내고 이런 거 한방 꽂으면 무조건 상한가죠. 5경주 기분 좋게 한보대기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제주 6경주 메인이었습니다. 제주 6경주 메인
4번방 웅진 황후를 놓고 빨갱이가 다섯 구멍이 뚫렸죠. 대끼리 준대끼리 뭐싹다 꺾고 조철이 노리는 딱한 마리 바로 9번마 구억불이었습니다. 박성광의 구억불. 4번 웅진왕후를 놓고 때린 게 아니고 9번 구억불을 놓고 때렸기 때문에 9번 4번이 메인 한방이었죠. 받치는 것도 사놓고 받치면 답이 없죠. 전부 빨갱이니까. 자, 구대가리 놓고는 받칠 배당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9번, 4번 완장에 6번 유명세가 3복 들어오면서 야, 이게 쌍승시까지 좀 먹었으면 3쌍승이 대박이 또 나는 건데 복승식 6.5배 뭐 짭짤한 배당이었죠. 메인 한방 쌍승은 8.3배고요. 3복승 11배. 놈들 4번 놓고 이놈 저놈 때리고 바치고 뭐돈 남는 거 없죠. 그러면 구대가리 놓고 9번 4번 9번 4번 한방 노린 놈은 끝까지 간다. 온리 한방 9번 9억불 메인 승부 완짱 예측권 20장 또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고 왔고요. 바로 다음 과천 칠경주 2번 조이 브라더 현장에서는 4번마 스마트 팔콘이 나중에 대가리로 갔죠. 자, 우리는 2번 조이 브라더가 달러 박스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2대가리 놓고 5번 글로벌 영웅, 6번 쿨 프린세스 해가지고요. 2번 5번 20.6배, 3복승은 15.2배가 나왔습니다. 자, 7경주였고요. 뭐 제주 7경주는 점배당이었죠. 오라스타의 초시대, JIBS 컵, 뭐 싱거운 게임이었습니다. 단통으로 갖다 때려드렸고요. 8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마지막 메인 승부. 자, 2번 포에버 드림 대가리로 한방 찍어 먹자 말씀을 드렸죠. 뭐몇 구멍이 뚫렸었는데 7.0배짜리 받치기지만 짭짤한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2번, 5번, 1번 들어왔죠. 10.7배, 복승식은 7.0배, 3복승식 1번마 MJ베스트까지 해가지고 22.0배. 오늘 뭐한 7, 8개 적중인 것 같은데, 자, 그 중에 상한가도 두어 개 있었고, 짭짤한 배당으로 기분 좋게 때려 먹고 왔습니다. 자, 이제 1요 경마로 공이 넘어왔습니다. 자, 1요 경마 또 마무리 잘 해야죠. 자, 1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과천 3, 5, 9, 10, 부산 2, 4, 6. 그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 두 개씩입니다. 과천은 9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가고요. 자, 오늘도 토요 경마 끝나자마자 많은 분들이 문자 신청을 벌써 해주셨는데,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요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거 부탁드리는 거죠. 당일날 아침은 바쁘니까 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좀 먼저 넣어주십사 하고 매일 부탁드립니다. 좀 여러분들이 좀 사정 좀 봐주시고요. 우리 운영자가 아주 문자 접수하는데 한꺼번에 몰린다고 죽을 맛이랍니다. 오늘 못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입금하셔도 한 9시 정도 이전에, 9시 정도 이전에 좀 가능하면 좀 일찍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과천 3경주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5군 귀복 마필들의
뭐 혼전 접전입니다. 혼전 접전.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안토니오 기수의 12번 마 지산군. 뭐 선행 갈수 있다는 조건하고요. 10번 마 올리위너 이용호 기수. 12번, 10번. 자, 얘네들 둘이서 깜빡대는 그런 경기입니다. 12번 지상군은 외곽 코스로 밀려 있는 게좀 난제고, 10번마 올리위너는 이용호 기수 믿고 대길이 손질 들어가기 껍껍하고, 그런데 12번, 10번, 10번, 12번이 최저배당으로 간다. 자, 이거 한번 때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두 놈을 때려잡으러 갈 놈. 등짝에 앉아있는 기승기수가 의지가 대단히 강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 하나 있고, 이 마필이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져 있습니다. 뭐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앞선에서 전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 하나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10번, 12번 최저배당을 깰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자, 이런 건 역상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오군 기복마필들의 혼전. 자, 성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10번, 12번 두 놈을 이길 아나짜리 한놈 분명히 있으니까, 대끼리 맞고는 당연히 돈질 안 들어가겠죠. 달러 박스 놓고 들어가는 경기니까. 대길이 들어오면 틀리는 거죠. 여러분들 담배 하나 피시면서 조철이 욕 한번 시원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길이 들어오면. 근데 조철이가 이거 욕먹을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경주 달러 박스 대가리 놓고 첫 번째 승부. 깔끔하게 중배당으로 한번 코를 뚫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천 두 번째 경주로 들어갑니다. 5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과천 경마 두 번째 승부처 5경주입니다. 자, 요거는 최근에 조시가 바짝 오른 5번마 폭스파워입니다. 5번마 폭스파워. 최근에 두 번, 뭐, 뛸수록 걸음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다비드 기수하고 걸음을 맞추면서 최근 2연속 입상인데요. 말사모 마주입니다. 말사모. 말사모 마주. 한센 자마인데, 요번 경주까지 한번 더, 고고싱 하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뭐,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는데, 이놈은 굳이 앞에 갈 필요 없죠. 차분하게 꽃자리 4, 5반매 네 번째, 다섯 번째 따라가면서 5번마 폭스파워가 대가리 가는 그림이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 5마리 정도가 팔리는데, 뭐 대끼리, 준대끼리까지 팔릴 한 놈이 완전히 이거 꺾고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그놈이 대길이 아니면 준대길이 갈것 같아요. 완전히 꺾고 갈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조건 팔리게 돼 있는데 PDF상 좋아 보이는 마필인데요. 최근 들어서 계속 쥐어짰던 한 놈이 있습니다. 뭐 입상권에는 2번마 서울 크라운 당연히 팔리겠죠? 이것도 2연속 입상. 그다음에 4번마 장산 몬스터 얘도 팔리겠죠? 얘도 2연속 입상. 자, 6번마 KN 매직 얘도 팔리겠죠? 자, 두번 입상에 지난번에 한번 4창 미끄러진 놈.
거기에 외곽에 10번마 천지울림이 얘도 느취부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자, 요번에는 찬스 한번 맞았다. 얘도 분명히 팔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팔리는 놈들 중에 최소한 제가 5마리 중에 2마리는 자신 있게 꺾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구멍수를 잘 압축을 해서 주력 한방 꽂아먹고 삑살이 날걸 대비해서 한두 마리 딱 받쳐놓으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찍어먹기 경주기 때문에 요거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렸다. 5경주 찍어먹기 5경주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렸다.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최근 조시오는 5번마 폭스파워 놓고 불안한 인기마 꺾고 찍어먹기 한방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폭스파워가 지금 8번으로 돼 있었네요. 5번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5번 폭스파워에 한 구라 찍어먹는다. 자, 여기까지 5경주 현장에서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습니다. 후반부 9경주, 10경주인데 제가 그 8경주의 농림부 장관배 경주를 승부로 잡으려고 그러다가 자, 농림부 장관보다는 9경주와 10경주를 더 나아 보여서 잡았습니다. 아, 요거 지금 중요한 전화라서 제가 잠깐만 전화를 받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녹화하면서 웬만하면 전화를 안 받는데, 이따가 부산 거 1경주, 2경주에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연락이 와서 지금 받았습니다. 제가 그 2경주 승부처로 잡아놓은 게, 그 내용을 좀 받느라고. 자, 5경주까지 했죠. 자, 이제 9경주입니다. 9경주. 자,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 9경주입니다. 아이 새끼가 잠깐만요. 자, 9경주 메인 승부. 요번 승부처의 핵심은 인기 대가리 팔리는 7번마 로게제왕이죠. 7번마 로게제왕. 장철 기수. 자, 요 이신영 마방의 상금벌이용 마필인데, 물론 적정거리 맞았고, 기승 기수 장철이 취입 잘하는 기수죠. 7번마 로게제왕. 아, 얘가 대가리가 당연히 팔립니다. 7번마 로게제왕이 팔리는데 얘가 뭐 어디가 안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뭐 부담 중량이 좀 56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담 중량이 56까지 올라갔고 뭐 레이팅이 지금 65점까지인데 얘가 62점이니까 거의 꽉 찼죠. 대가리 승부가 나와줘야 되는 마필인데 혹시나 삐끗하면 3착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겠다. 자,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자, 요번 9경주에는 이 7번마 로게제왕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칼을 갈고 있는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놈도 적정거리 만난 딱한 놈, 조철이 노리는 놈이 있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역상승식까지도 분명히 노려봐야 돼요.
그런 마필입니다. 이게 아마 배당판이 7번 로게제왕을 놓고 배당판이 쭉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는 7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고 7번 로게제왕을 이길 놈을 놓고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한번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로게제왕이 늘어난 부담 중량이 이게 좀 예민하게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500km 가까이 되는 마필이지만 단거리이기 때문에 힘을 한 방에 몰았어야 되는데 까딱하면 조철이 노리는 요놈한테 대가리가 따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요번 구경주 7번마 로게제왕과 붙어오면 완장으로 항구를 하는 거고요. 7번마 로게제왕이 부러지면 중배당, 고배당 연결이 되는 자 그런 승부처. 자 오늘 후반부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과천 구경주 한상 올라가자고요. 시원하게 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상한가 한방 때립시다.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자 1등급 1400 중거리 레이팅 115점까지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10경주는요 제가 요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말씀드렸듯이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드글드글 많다. 싹 꺾습니다. 싹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조철 스타일로 두 방, 세방 안에서 깔끔하게 잡아낼 두 번째 메인 선거입니다. 자, 출주 공백은 좀 있지만, 이 6번마 흥바라기는 대가리입니다. 6번마 흥바라기는 뭐, 현장에서 별 이상이 없으면, 더군다나 1400밖에 안 되는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뭐, 선행 가도 되고, 얘는 따라가도 되고, 전개가 자유롭죠. 최범현이 뭐 거의 자가용 같은 마필인데, 얘가 뭐 마비성 근색 소녀승인지 뭐 별거 아닙니다. 밥을 잘안 먹고 그래서 휴양 갔다 와가지고 몸좀 추스려 갖고 왔는데 작년에 마일스컵에 나가서도 2착을 했었던 강단마죠. 6번마 흥바라기. 마체는 별로 크질 않지만 파워풀한 걸음을 보여주는데요. 뭐, 재건 받을 때도 무난하게 받아냈습니다. 자, 6번마 흥바라기. 자, 요놈을 대가리인데, 자, 이번 경주는요, 이 8번마 청담제왕. 얘 하나 빼고 얘는 빼야죠. 나머지가 아마 다 팔릴 겁니다. 다 거의 다 골고루. 그런데 꼬끌놈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몇 마리 남지 않습니다. 자, 요것도 딱세 군영 안에서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아 먹을 말, 메인 한 방짜리가 걸리면, 상한가도 가는 거죠. 제가 노리는 한 방짜리 마필, 분명히 배당이, 꽃배당이 나올 것 같습니다. 6번마 흥바라기를 놓고, 대가리 놓고도 한 10배에서 15배 정도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또 바람이 어떻게 불지 모르겠어요. 야, 오늘 여러분들 그 제주경마 메인 조철의 메인 한방
바람 부는 거 보셨죠? 4번 웅진왕의 9번 구억불. 조철이 구대가리 놓고 한방 때렸는데, 어떻게 배당이 그렇게 빠집니까? 이야, 아주 무자비하게 빠졌는데. 자, 이번 경기도 6번만 흥바라기 놓고 한 방인데요. 얘는 뭐 배당이 빠져도 최하 1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조철이 노리는 한 방이. 그래서, 마지막 식경주까지 자금 조절도 잘 하셔가지고, 식경주에 오사마리 찍어먹기 상한가 한 방. 예치권 20장. 요거 무조건 한방 걸린 것 같아요. 식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감방 같이 가시자고요. 자, 식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제가 조금 아까 전화 받았죠? 전화 받은 거 받을 내용이 좀 있어 갖고 제가 좀 전화를 받았는데요. 부산 2경주, 4경주,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오군 1300 핸디캡. 국산 오군 1300 핸디캡이고요. 제가 그좀 전에 전화 받은 게 1경주와 2경주.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요거는 2경주인데, 1경주에 그 재검받고 나오는 KF1이라는 마필 있죠? 요번 2경주에. 이게 우리가 2월 달인가요? 들팔 때 우리가 한방 갔다가 셀이 바른 거 아닙니까? 자, 요거 2경주에 1번 KF1 하고, 그다음에 요 전거 1경주에 나오는 신의 전사라는 마필 있죠, 9번. 두 마리가 다 마주가 말구유라는 마주입니다. 말구유. 제가 이 말구유 마주 말씀드렸죠? 조합마주라고, 여기 말고요. 이 KF1, 우리가 요 3월 이전에 4전 1승 중에 요거 대가리 친거 우리가 쌍복 뒤집어가지고 한 방,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 먹었죠. 3복승까지 그때 한90몇 배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그 뒤에 잠수예요. 그이 재검 받았는데, 재검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블루치프하고 받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블루치프하고 막 맞다이 까더라고요. 물론 밀고 오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애들 킹골리앗이나 이런 거는 지보다 상위군들인데, 그래서 내심 요게 좀 내용이 좋으면 요걸로 한 방을 때릴라 그랬죠. 그런데 요번에 이게 복병으로 아마 조금 팔릴 겁니다. 이 능검시 모습이 좋아가지고. 자, 요번에 아니고, 결론은 이번에 아니다. 다음번에 한번 노려보자고. 자, 그렇게 소식이 건너온 마필이고요. 뭐, 말씀 나온 김에, 부산 1경주는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대끼리 팔리는데 빼고 드렸죠. 대가리 팔리는데. 부산 1경주, 여기 보시면은요, 요건 승부처가 아니라 제가 지나갔는데 말씀 나온 김에 참고로 하시라고. 부산 1경주 보시면 이 9번마 신의 전사죠, 신의 전사. 요거 여기서 이게 쏴먹는 거였어요, 여기서. 인기 7위짜리. 다 들어왔다가 윈드크로스한테 요만큼 따였는데.
인기 7위 때 요거 싸먹는 거였는데, 그 다음 경주 인기 대가리 팔릴 때 어땠어요? 제가 빅토리 나인에 월드포에이, 월드포에이 대가리 놓고 빅토리 나인에 한방 때렸죠. 그때 당시에도, 이 신의 전사,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었습니다. 얘가 지금 마주가 허도행으로 나와 있는데, 얘도 그 말구유 마주 거예요. 지금 뭐 명예만 저렇게 했나 본데. 아무튼 이 9번마 신의 전사는 뭐 이번에는 무조건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1번마 KF4는 나중에 본다니까 이거는 그러면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자, 4번마 야생화죠. 4번마 야생화. 제가 아까 이 말구이 마주 같은 거는요, 무슨 뭐 소스고 지랄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마주한테 직접 옆에 앉아서 같이 게임하고 놀면서 제가 직접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무슨 소스고 지랄이고 간다 안 간다 뺀다 뭐 이게 아니고 말 상태가 어떻다. 그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새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휴양 갔다 와서 는것 모습은 좋았는데 요번은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고요. 자, 4번마 야생화입니다. 4번마 야생화.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자, 한 구멍 줄었죠? 1번마 KF는 뭐 아니라니까. 상대 약한 상대 만났고, 얘가 모래 맞으면 약간 좀 버벅대는데, 서성훈 기수가 공부 다 해서 알 겁니다, 아마. 썬더모카 씬 자마. 자, 4번마 야생화를 놓고, 뭐, 거기다 암말 경주기 때문에 그렇게 센 놈이 없어요. 야생화 놓고 딱두 방입니다. 야생화 놓고 딱두 방인데, 요것도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또 거꾸놈들이 몇두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찍어먹기 한 방으로 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거 KF1이 내용이 좀 좋았으면은 요거 한방 때리려고 제가 째리고 있었거든요. 능검 기록도 1분 01초 건조주로에 좋고 블루칩하고 맞다이 까더라고요. 아, 제가 내심 한번 좀 쏜다 그러면 이걸로 한방 조질라 그랬는데 다음 타임인가 봐요. 자, 이 픽스제스퍼도 안 팔리는데 능검시 상당히 여유롭게 들어왔었습니다. 자, 3번마 보라미도. 자, 이번 경주는 안쪽으로 들어왔죠. 7번 게이트, 8번 게이트, 14번 게이트, 8번 게이트 전부 외곽 게이트만 뛰다가 안으로 들어온 3번마 보람이 선행 지지고 나갈 수 있겠죠. 거기에 8번마 월드 플라워도 직전에 3착 승부를 했는데 강량 2점에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겠다. 9번마 평화축제도 대가리 까고 승부했죠. 외곽에서 밀고 선행 나가면 가능한 마필이고. 자, 이 11번마 네임드. 직전 경주에 우리 메인 승부였죠. 메인 승부. 영광의 파티의 골든 썬더. 짭짤한 배당으로 우리 때려 먹을 때. 그때 한 15배, 16배 나온 것 같아요. 얘가 대길이 팔렸죠, 얘가. 자, 이번엔 박제이에서 유현명으로 바꿨는데, 자, 이 11번마 네임드가 휴양 갔다 오기 전에 원래 그 선행마였거든요. 근데 최근 2번 경주는 취입으로 타더라고요. 뭐 각질 변경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탐색을 하고 있는 건지 내일 경주 보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자, 조철이 벌써 딱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 이 4번마
야생화. 자, 4번마 야생화.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깔끔하게 요건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이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4번마 야생화 놓고 한 구라 찍어 먹는다. 부산 이경주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였습니다. 현장 예상 함께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메인 승부가 부산 4경주와 부산 5경주입니다. 부산 4경주와 6경주 메인 승부 먼저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혼합 4군 경주인데요. 우리 금요경마 혼합 4군 경주에선 메인 승부로 어저께 고배당을 하나 때려 먹었죠. 자, 이제 일요일 혼합 4군 메인 승부입니다. 뽑다 보니까 혼합 4군에서 메인이 또 걸렸는데, 자, 요번 경주에 1번마 골드 프린스, 9번마 동남 불패, 1번, 9번. 두 놈이 아마 객끼리로 깜빡깜빡 걸 겁니다. 깜빡거릴 건데, 자, 요거 두놈 중에 한 놈은 부러질 수가 있겠다. 두놈 중에 한 놈은 부러질 수가 있겠다. 자, 유연명의로 바꾸는 1번마 골드 프린스죠. 1번 게이트 잡아들었고 부담 중량 51kg까지 떨어져 있고 송경윤이하고 최상현이가 앞에다 붙이질 못했는데 유연명 기수는 이거 갖다 때려 조지면서 앞에다 일단 갖다 붙일 겁니다. 아마 3번마 위너스타임이나 뭐 외곽에 9번마 동남불패나 얘네들이 앞선으로 나올 텐데 바로 2, 3번마에 따라 붙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9번마 동남불패는 출주 공백이 좀 있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밥을 잘안 먹어 갖고 좀푹 쉬고 나왔는데 현장에서 체중이 좀 찌면 좋겠습니다. 9번마 동남불패 체크해 놓으세요. 체중이 좀 쪄갖고 나오는 게 좋겠다. 출주 공백은 좀 있습니다만은 얘도 뭐 외곽에서 앞선 능력이 좀 있는 놈인데 하나 좀 아이러니한 게 얘를 왜 은경이를 태웠을까? 은경이는 앞에 가는 놈들보다 무조건 잡고 추입으로 늘어지죠. 경주 전개가 1번과 9번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기수를 최은경 기수 태운 게 어떤 내용으로 태운 건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이미 조철도 소식통을 통해서 소식을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 4경주 1번, 9번 중에 한 놈은 불안하고, 자, 요두놈 중에 한 놈이 부러지면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이 갖다 꽂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인 승부인데 결론은 1번, 9번 중에 한 놈은 불안하게 본다. 잘해야 본방이나 가고 주력 한 방은 아나짜리 한 방으로 갖다 꽂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얘기 오래 길게 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을 거고, 자, 현장에서 조철이 깔끔하게 싹 정리한 거, 아낄 수 있는 한방 시원하게 날라갈 테니까.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상한가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목이 그냥 또 쉬었네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산 6경주 메인 두 번째 메인. 자, 1등급 1800 별점 B형입니다. 레이팅 140까지. 자, 요거 6경주도 벤츠한테 달러박스 놓고 경주 들어갑니다. 자, 이 4번마 도미네이션인데요. 이 승군전을 맞았는데
야, 이게 직경 경주 걸음이 그다지 썩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2착으로 입상을 하고 승군을 했는데 다른 마필들이 이제 워낙 별볼일 없는 노쇠한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센페이 4번마 도미네이션 4km 감량에 김혜선이 뭐 앞방 조진다. 뭐이 정도 내용으로 얘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이거 우리가 한방 때려 먹었잖아요. 쌍복식으로 투혼의 반석 대가리다. 1번 2번 한방 때렸죠. 4.8배. 자, 이게 이제 1군으로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레이팅 82점 아마 제일 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얘가 겁도 없이 지금 대가리가 팔린단 말이에요. 자, 얘를 조철이 공부해 놓은 거 보면요. 그 전전 경주에 1군 점핑을 했었죠. 감량으로 뛰려고. 2착 했었고. 이제 직전 경주에 전개가 잘 풀렸어요. 힘안 쓰고, 내측에서 선행을 슬금슬금 나가가지고 버텼는데, 이 끝걸음이 1800 39초 8이에요. 얘가 잘뛴게 아니라 다른 놈들이 올라오질 못했죠. 다른 놈들이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 얘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대가리 팔립니다. 요거 찬스예요. 얘 정도 이길 능력이 있는 놈은 여기 두세 마리가 있습니다. 도미네이션. 현장에서 뭐 이빠이 지금 강대가리 팔리는데 좋다 이거죠. 많이 팔려라 강대가리. 자, 우리는 놓고 때릴 달라박스에 대가리가 한놈 있다. 기존 1군 마필들이 그렇게 만만한 놈들이 아닙니다. 2군과 1군은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 아마 이 편성표를 보고 헤벨레 웃고 있는 놈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놈이 바로 달라박스 대가리인데 이거 5번마 파샤, 이 공백 있는 파샤 이거 하나 빼고는요. 다한 칼들이 있는 놈들입니다. 1번마 프로칸설부터 해가지고 8번 알파킹이지까지 전부 한 칼들이 있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자, 요거 육경주는요. 4번마 도미네이션 와 봐야 후착이다. 와 봐야 후착. 자, 이런 애들은 지금 2연속, 3연속 2착입니다. 결정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정력이. 3착, 2착, 2착, 2착. 자, 승군. 얘가 대가리 오겠습니까? 1군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답답한데요. 답답할 거 없지. 우리가 좋은 거니까. 저는 얘가 대가리 팔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부산 육경주에서 어쩔 수 없이 또한번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한구라 해야 되겠다. 그냥 걸렸다. 얄짤없다. 기분 좋게 부산 육경주 이건 무조건 달라박스 대가리 한방 걸렸으니까 자,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갔다 때려 먹자고요. 이렇게 해서 부산 육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가 기분 좋게 뭐 430배, 430배, 기분 좋게 삼복승은 110배. 딱세 군용 안에서 잡았죠. 기분 좋게 상한가 한방 시원하게 날린 기분도 있고, 메인 한 방으로 또 완짱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방 날린 기분도 있고, 자, 요거 탄력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일 일요일 경마 멋지게 연승으로 한번 날라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거 방송 딱 끝나면 지금 요 아래 계좌번호 나오죠?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천 3590, 부산 24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9경주, 10경주,
부산은 사경주, 육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 자 저는 내일 일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